의외로 상당히 단순한 데서 실수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change x speed by 해서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x speed 곱하기 0.9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x speed에다가 계속해서 이만큼의 값을 추가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죠. 볼까요? 다시 그러면은 쫙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점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질 때처럼 사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점점점점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써놨어요. 써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처음에 오르시겠다면 속도, 그러니까 어떤 x의 스피드가 5였다면 그 다음에서는 5 곱하기 0.9가 되고,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0.9 곱하기 0.9가 되겠죠. 곱하기 0.9, 그죠? 그리고 또그 다음번에는 이거 곱하기 또 0.9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점점점점점점 다 줄어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체인지가 아니라 셋을 써야 되죠. 체인지를 빼고 셋 variable 들어왔어. 다음에 어디 갔나요? 오, set variable 스피드 x 스피드가 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체인지는 빼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목표가 나와요. 다시 볼까요? 해서 하면은 되죠. 이제 버튼을 떼자마자, 버튼을 떼면은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지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자전거가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멈춰서듯이,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체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처럼 셋이 아니라 체인지 방식이었다면, 가야 요 방식, 이 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형식이 되죠? 그때는 5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0.9, 한번돌 때마다, 그죠? 한번돌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돈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보시면은 4 밑에 화살표 있죠? 이렇게 동그란 화살표, 얘를 루프라고 표현합니다. 루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코드를 수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포에벌 돌아서 또 위에서부터 또 코드를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것을 한원 루프, 그죠? 원 사이클, 한 사이클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도록 구성한 것을 루프라 그러고, 루프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네요.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값이 처음에 5였던 것이 다음에 5 더하기 5 곱하기 0.9가 되고, 다음은 이거 더하기 곱하기 다시 이거 곱하기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식이 너무 복잡한가요?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자, 처음에 무슨 말씀이냐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 예를 들어서 5였다고 가정합시다. 5였던 것이 여기 오면은 change x-speed by speed 곱하기 0.9 하면은 5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5 곱하기 0.9를.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5에다가 5 곱하기 0.9를 대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루프를 통해서, 밑에 루프를 통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부터 진행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진행돼서 내려오면 그 다음번에는 여기 5 더하기 5 곱하기 0.9, 거기다가 다시 5 더하기 5 곱하기 0.9의 0.9를 곱한 값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갑자기 점점점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지면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 높은 곳에서 사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지면에 닿았을 때쯤이면 사과의 속도가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라 셋이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 때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바로 진행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좀 화면이 보시면은 이렇게 동작할 때는 화면이 전체 화면인데 멈추게 되면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거나 뭐 3분의 1 토막이 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클론을 써서 그래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클론을 만들었죠. 클론을 만들어서 myself 클론을 했다가 그런 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클론을 시작을 하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코드를 구성했었잖아요. 근데 클론으로 구성된 것은 게임이 끝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얘는 남아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애는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 클론 애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중단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create clone myself도 지워버리고 됐죠? 그냥 그런 다음에 얘를 duplicate 하는 거예요. duplicate 둘로 만들어서 두 번째 백그라운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얘의 좌표를 345로 만들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거는 얘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볼까요? 플레이 해서 스톱 하더라도 배경화면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이쁘죠? 자, 이제 사운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추가할 텐데 뭐 백그라운드 여기다 추가를 하든 여기다 하든 아니면 여기다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추가를 할수 있는데 일단 우리 스페이스십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사운드 탭 들어서 사운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란 말이에요. 소음, 시끄러움, 그렇죠? 스페이스는 우주예요. 우주에서 나는 어떤 소음, 우주 소음, 그렇죠? 우주의 소리. 요걸 하나 추가해 보자.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걸 좀 조정을 했었죠. 조정하는 방식이 앞부분을 좀 떼내고 이만큼을 지우고 뒷부분도 좀 떼내고 해서 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조금 너무 억세다 하는 느낌이 들죠. 소리가 좀 억세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니까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여러 차례 해서 소리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주에서 나는 소리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죠? 이걸 가져와서 코드에 들어와서 이벤트 when click 클릭했을 때 플레이 사운드를 합니다. Until done 끝날 때까지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연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연주 전체 이 길이가 지금 몇 초죠? 보시면은 46.91초입니다. 46.91초 끝날 때까지 연주를 하는데 46.91초 끝날 때 그걸로 게임이 만약에 그 이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음악이 없어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눌러서 포에버를 넣어주는데 포에버를 넣어주죠. 주의해야 될 점은 플레이 사운드 until done 얘와 밑에 좀 내려놓고 얘와 그리고 사운드에 들어가서 그냥 플레이 사운드가 있어요. 플레이 사운드 어디 있나요? 스페이스 노이즈. 그러니까 얘를 넣은 경우 서로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볼까요? 예. 이런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소리가 이렇게 나는지. 그죠? 소리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결되어야지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 사운드를 계속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했고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소리도 나고 또 오류가 있군요. 또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십에 들어가서 체인지 제가 체인지를 뒀군요. 체인지가 아니라 세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variable set 들어가서 xSPEED를 이만큼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해볼까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배경음악도 나오고 있죠. 소리가 좀큰것 같아요. 소리를 좀 줄여주고 그래서 끄다가 계속해서 끝없이 가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X스피드만 넣어줬네. X스피드 곱하기 0.9로 해줘야 되겠죠? 오퍼레이터 들어와서 곱하기 X스피드 곱하기 0.9. 0.9 외에 다른 수치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0.9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자. 그래서 클리어. 자, 이제 서죠. 제대로 씁니다. 만약에 그럼 퀴즈 하나 제가 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0.9가 아니라 여기다가 0.5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0.9를 넣었을 때와 0.5를 넣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걸 연주 실제 코드를 돌려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추정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이 맞는지 여기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실제 0.9 대신에 0.5를 넣어서 구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